한국어학당의 선생님들에게 코로나19는 새로운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오늘따라 진지한데요? 아, 수업 시간에 보여줄 한국 역사와 문화를 찾고 있었네요. 한국 문화와 한국어 공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선생님만의 교재를 만들어 보는데요. 작년까지는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하게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와 역사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국어와 또 문화에 빨리 익숙해지고 무엇보다도 재밌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며 조금씩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갑니다. 한국어학당으로 아이들의 꿈이 커져갑니다. KB 국민카드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